뭐야? 아이 밴댔네. 아 야소하려 그랬는데 이런 세상에 마상에. 그렇다면 요네 해야겠다. 형 요네 못하잖아. 정신 못 차리냐 이 형. 아 근데 오늘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네요. 아니 오늘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네. 해물파전의 요네 모스트 포 챔피언으로서 67% 21게임 67%의 승률을 자랑하는, 예? 거의 승리를 따놓은 당상인 캐릭이오만. 아이 무슨 소리십니까? 아니 나의 요네를 아직도 의심하는 친구들이. 예전에 보다가 예전에 나의 요네는 조금 그랬긴 했지. 아 진검을 쓰는 요네는 아니었고 약간 목검 요네였는데 진검 쓴지 오래됐습니다. 요네 같은 칼침을 왜 하는 거지? 왜 하는지 보여줄게. 눈 크게 뜨고 봐. 갑니다. 잘 보세요. 양태정태세 문단세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방금 목소리 좋은데 그 목소리 방송하기 힘든가요? 아까 그 목소리로 방송하라고요? 그럼 너무 느끼하지. 다 주 시청자분들이 남자분들이신데 개구진 목소리가 좋지 느끼한 목소리로 할 순 없잖아. 라인에 복귀해볼게요. 미니언들이 오고 있네요. 미리 가서 미니언을 반겨주겠습니다. 어서와 미니언들아. 오늘아 힘들었지? 어떠세요? 이런 스타일이 좋으세요? 듣다 보니까 별로죠? 목소리 너무 좋다! 목소리 진짜 우렁차시다. 쇽! 못 맞췄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피하고 오케이 구 이번엔 킬강 나올 수도 있겠는데 이거? 야 무섭다잉. 야 이거 랭가 튀어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와드하는 건 좀 경손한 판단 같다. 와드하지 말자. 아유 피해야 되는데. 야 긴장된다 이거지. 칼잡이가 이 검객이 가장 가슴이 뛸 때 바로 이런 칼끝 승부. 바로 이런 칼끝 승부지. 여기 와도 안 하고. 아! 이럴 줄 알았어! 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왠지 부시에 가려. 아까 나의 그 감이 정확했구만. 야! 왠지 부시에 가면 랭가가 튀어나올 것 같았는데. 야 이거 무슨 세렝게티 초원도 아니고 기가 막히게 나를 대체 언제부터 그 자리에서 약간 야였던데 먹이를 못 먹고 언제부터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대체. 랭가가 또 언제부터 잠복근무한지 모르겠지만 결실을 또 맺었네요. 또 랭가의 또 운영이 좋았던 거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멋진 유저로서 나아갈 수 있다. 해물이 형 혹시 작년에 요네 정년 퇴직하지 않았습니까? 아들입니다. 비슷하게 생기셔서 오해하셨죠? 아들입니다. 뭐야 이거? 잠깐만 귀여운데? 잘해도? 오호. 이번에 무빙 좋았다. 개그! 이거지 이것이 바로 요네의 호응이지. 아무무를 실망시키지 않아서 다행이다. 집으로 가자. 오해 빠슴 초비. 와 이거 지금 브랜드 폴이 아직 안 될 것 같은데 그쵸? 나도 킬각이고 브랜드도 킬각인데 나 받겠다. 와드니네. 와드 있네. 여기 와드 있어 친구야. 릴리아가 까지 좋은데? 가자.
대구 랭간 잡고 왔어? 랭간 못 잡았나 보다. 야, 아무무가 잘한다. 딱 랭간 안 노리고 탐켄치를 잡으러 와주셨네. 팀파이트. 팀이 먼저인 그 마인드가 나에게 느껴졌다. 근데 이거 집에 가면 안 된다. 돈이 너무 애매하다. 여기서 좀 무리 안 할게요. 돈이 하도 많아서. 와다나 해놓고 이쯤에서 집에 가겠습니다. 아 이거 애매한데? 아, 집에 가면 안되는 각인데? 야 이게 안맞아? 이건 아닌데? 잡았다. 오케이 굿. 다행히 잡았고. 이거 릴리아 죽나? 오케이! 빠생! 야우! 아! 아! 사족 보행이라 빠르군. 아! 이건 달리기 시합에서 졌다. 인정해야지. 좋아. 역시 저 2륜보단 4륜이 빠른 법. 아. 근데 여기서 나는 이득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릴리아님이 이거라도 이득 봐서 탑 요거 먹으면 상당한 이득이다. 좋아. 아까 연애 왜 하냐고 한 친구. 이 정도면 대답이 됐나? 근데 자네한텐 대답이 됐을지 몰라도 난 아직 대답 안 한 거야. 이 정도는. 여기서 이거 패시브 한번 쓰지 말고 다음에 돌풍까지 있으니까 돌풍으로 잘 가라. 이런 식으로 돌풍으로 변수를 주는 건. 저 친구는 딱 패시브와 궁까지만 생각했는데 돌풍으로 거리가 계산했던 거 안 맞아. 그러면 저 친구 하다가 죽을 수밖에. 아군이 당했습니다. 공차면 탑 한번 가겠음. 아 바텀. 바텀을 좀 바텀으로 조금 킬 먹었다. 이거야. 해물이 형몸에서 나간 초비. 초비는 맞긴 해. 내가 아니고 나 때문에 적팀이 초비상이니까 그런 의미라면 맞지. 나이스 대사 개구 배추벌레 나이스. 아이템 순차적으로 지금 잘 나오고 있다. 턱 두꺼비까지 탐할 정도야. 오 글루까지 개고. 까비 조금만 내 생각대로 됐으면 팀원까지 둘 다 잡을 수 있었는데. 아 딱 브랜드 먹고 여기 팀원이까지 딱 300원 획득하면서 좀 더 캐리로 가는 발판을 견고히 다질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쉽다. 나 700원은 아니지? 괜히 받고. 팀워 줘서 다행이다. 어떻게 보면은 그쵸? 다른 캐릭한테 안 주고 팀워 줘서 조금 다행이긴 해. 탐켄치가 조금 부담스러우실 테니까 내가 탐켄치 개복 수술을 집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왔는데 결국 실버로 내려가셨나요? 개복치 녀석아 죽어. 개복수술이다 이 녀석. 좋습니다. 탐켄치 배떼지 갈라버렸습니다. 뭘 그렇게 많이 먹었는지. 아 이 녀석 나는 직접 꺼내보는 편이야.
아, 팀을 못 잡은 게 조금 아쉽다. 잡을 수 있었는데. 아들을 탈났습니다. 띄우고 마무리하고 뒤로 빠지고 다시 한번 에어봄 마무리 개그. 쿠키리 2대2 여시. 아, 놀라운 지금 놀라운 전적을 보유 중이다. 아, 요대로 유지하자. 나이스, 레드까지 일거양득. 이번엔 제가 빨랐군요 라고. 오지마 꺼져 릴리아 이러면 서로의 사이가 소원해집니다. 이렇게 딱 인정할 만한 이번엔 제가 빨랐군요 라고 매너있게 말해주시면 릴리아님은 사뿐사뿐 미드로 걸어가죠. 안보고 뛰었네. 또 귀여운 채팅까지 좋다. 좋아. 방금 바텀을 양보해주셨으니까 이 바위 개는 드리자. 이거 드세요. 아, 네, 오케이. 죽 쏴서! 고양이 줄 뻔했네. 컷. 야, 진짜 미절인가? 옛날에 어렸을 때 봤던 그 뭐였지? 그 약간 시어머니가 그 아들 저거 해가지고 약간 미저리처럼 올감이었나 그 제목이? 그 영화가 생각나는 그런 탐켄치에 이런 세상에 악랄한 녀석. 또 티머가 먹었어? 개구. 치빠 좋다. 치빠 치고 빠지기 개구. 여기서 그렇지 개구. 군대 감으면서 조심하세요 릴리아 개구. 오케이. 야 진짜 세겠다. 돌풍에 피바라기에 철각궁 요네를 누가 막는단 말인가. 잡았네요. 싸빠하세요. 빠지자. 완전히 빠지는 척하고 이쪽에 숨어. 그렇지 좋아. 다 잡으면 안 돼. 남겨놔야 돼. 나이스 개고 좋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하나 잡았고 아직 좀 남았는데. 저는 용감. 이런 세상에 멀고도 험하네요. 용으로 가는 게. 역시 드래곤 잡을 때는 이 판타지들을 보면 가디언들이 막 있거든. 유능한 가디언이 또 지키고 있었구만. 헤헤헤헤. 혜성이 녀석. 바로 가자. 아, 까비. 탐캐치부터. 탐캐치! 개복 수술 들어갑니다! 제복 완료! 좋아. 2300원. 오케이. 아, 잘 되는 판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또 아무래도 또 대리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이스텝 모으고 자 회오리 모았습니다. 아 좀 애매하네. 나이스. 오케이. 릴리아님께서 넘어가지나? 아 안 넘어가지네. 돌풍으로 이건 안 되는구나.
빨리 해서 끝내자 친구들. 수고하셨습니다. 해물 윤혜였습니다. 야 21점 줬다 개구. 다들 수고요. 못 참겠다. 아 못 참겠다. 아 이건 진짜 못 참겠다 진짜. 아 잠시만요 이건 못 참겠네요. 2023년 7월 2일 요네 딜량 1등 개 이건 남겨야지.